네, 올해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의 대부분이 완공을 눈앞에 두면서 여러 대형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마곡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문을 닫고 반대 집회를 열었는데요. 강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방신 전통시장. 손님들을 맞이할 상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점 모두 문을 닫은 겁니다. 어찌된 일일까? 방진시장, 송아시장, 우리도 같이 살자! 같이 살자! 올해 대부분의 구역이 완공을 눈앞에 둔 마곡마이스 복합단지. 대형 복합 쇼핑시설 등 대규모 집객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에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이 모여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장 문을 닫고 집회 현장으로 향한 겁니다. 대형 상권이 들어서면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이 위협받는다는 이유입니다.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상인들과의 상생 협상을 제대로 추진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주변에 있던 공황시장이 한 2년 만에 완전히 몰락해버렸어요. 지금은 상인 한 명 없는 아주 폐허로 변해버렸죠. 그런 상황을 생생하게 지켜본 우리가 이런 거대한 시설이 들어왔을 때 앞으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반대 상인들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침체기를 겪었던 상권에 더 큰 위협이 될 거란 겁니다.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내 단골들이, 그 귀한 내 단골들이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10년, 20년, 40년 동안 이어왔던 내 삶의 터전이 갈아엎어지고 있습니다. 울고 싶습니다. 두 다리 쭉 뻗고 울고 싶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시장 우선 협상권이 인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